오늘 이데일리 2024년도 5월 21일자 기사입니다. 한중일 정상회의 중우 자유무역 수호 명분 줄까 우려라는 기사입니다. 한중일 자유무역 관련 공동성명 논의 전문가 중 자유무역 수호자 메시지 담겨선 안 돼. 다자주의의 자유무역 인정하면 한일 중국 견제 인정하는 꼴. 한중일 FTA 한중 FTA 2단계 등 논의 진전 어려울 듯. 오는 26일부터 27일간 양일간 서울에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한중일 3국이 자유무역 추진을 골자로 한 공동성명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21일 니혼게이자신문 니케이는 한중일 3국이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방안에 대해 합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도 지난 16일 한국이 의장국으로 무엇을 얘기하고 어떤 수준까지 합의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한 상태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고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한중일은 자유공정으로 투명성이 담보된 무역 환경이라는 자유무역 방침을 담은 방안을 조율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중 간 무역 경쟁 장기화로 글로벌 무역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한중일이 국익을 위해 협력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이번에 발표할 공동성명을 두고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의 입장이 크게 반영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주 인도네시아 대사를 역임했던 조태영 동북아 역사재단 사무총장은 지난 20일 열린 한일 신협력 비전 포럼에서 한중일 회담에서 중국이 자유무역 소자인 것처럼 말한다면 이를 대비해야 할 것이라며 각종 보조금으로 유명한 중국이 이렇게 나서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중국은 최근 미국이 중국산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등 주요 제품 수입 관세를 대폭 인상하는 정책에 대해 세계 무역기구 WTO 규칙을 위반하고 있다는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자유무역과 관련된 대외 메시지가 가장 필요한 상황입니다. 주재우 경희대원 중국어학부 교수는 한중일 정상회담의 가장 큰 의제는 자유무역협정 FTA인데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자유무역협정으로 커버되기 때문에 물 건너갔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한중 FTA2 단계는 현재 중국은 원하는데 한국이 원하지 않는 상태가 됐다며 한국이 여기서 시장을 더 개방한다면 중국에 장악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감당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인적 교류와 보건, 기후변화, 고령화 문제 등 미래 세대를 위한 협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습니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중국의 값싼 인건비와 공산권의 정부 지원은 아주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상상도를 초월하죠. 모든 것이 다 국가에서 지급하고 다 했던 그런 공산권하고 민주주의에서 모든 것이 개인이 지불해야 되는 그런 거와 전혀 다르죠. 한국이나 일본이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로 난감한 건 사실입니다. 저렴한 인건비에다가 중국이 거의 정부에서 다 지원해서 값싸게 이런 모든 것들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미국이나 뭐 저 유럽연합이나 나토 이런 쪽으로 서부 국가를 가거나 우리나라로 왔을 땐 값싼 중국산이 우리 한국산의 모든 것 다 밀어버리잖아요. 그런 것 이면에는 이제 정부가 보조를 해주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은 그 값을 저렴하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되겠죠. 그러나 현재 중국과 한국은 미국의 관세 폭탄에 공동의 관심사를 갖고 있으며 지금 뭐 트럼프가 되면은 중국도 관세 폭탄을 맞을 거고 한국도 공공연하게 트럼프가 중국하고 한국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한중일 간의 경제 무역에서는 중국 정부가 과도하게 정부 혜택을 주고 한일 인건비에 비해 중국의 저렴한 인건비로 한일이 피해보지 않고 않는 지점까지 조정하고 먼저 가능한 관광 교류의 불필요한 부분을 개선하고 또 트럼프 정부가 당선될 경우 다가온 그 좀 미칠 그 미친 관세에 대해서 트럼프의 미친 관세에 대해서 대책도 공동 관심사가 될 것이며 작은 부분부터 합의를 보면서 점차 확대해 가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아주 풀리기 어려운 난제부터 먼저 시작하는 것보다는 가장 가벼운 것부터 시작하면서 점점 변죽을 울리다 점점 내부로 들어가야지. 처음부터 그냥 어려운 문제를 뚫고 하면은 이건 한중이를 이건 뭐 할 필요가 없는 것이 돼버리겠죠. 그러니까 이제 서로 각 나라 뭐 우리나라가 뭐 일본에서도 1위고 중국에서도 1위로 관광을 많이 하는데 이제 중국이나 일본도 이제 우리나라에 좀 관광도 좀 와주고 서로 삼국이 그러면 좋겠죠. 이것은 다른 뭐 물건을 저렴하게 해서 원가를 뭐 국가에서 대주고 그런 것도 아니고 관광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 나라가 같이 협의할 수 있는 그런 관광이라든지 큰 문제를 풀기엔 아주 어려운 문제를 들고 만나는 것보다는 먼저 쉬운 것부터 그리고 또 미국의 관세로 인한 것들도 좀 서로 노력을 하고 당장 한국과 중국은 이 발등에 불이 떨어졌잖아요. 더군다나 한국에 거기다 이제 주한미군 철수가 있기 때문에 경제에서부터 이제 정치적인 것까지 여기다가 이제 러시아나 북한까지 가지고 동북아시아 5개국 동맹이라도 맺게 된다면은 굉장히 이 지역에 큰 버팀목이 되고 또 평화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며 경쟁이 그 트럼프고의 그 미친 관세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응하는데 서로가 돕는다면 이 난국을 뚫고 나가는데 그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주 한중일 정상회담이 한중일 러북까지 만남으로써 성사된다면은 동북아시아 5개 동맹으로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다섯 나라가 동맹만 맺어도 내용보다도 동맹만 맺어도 큰 이 지역의 평화와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보죠. 한중일이 큰 성과가 이번에 없다 하더라도 만난다 자체만으로도 여러 가지 그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한중일이 만나서 경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서로 풀려고 하는 노력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동북아 지역의 주요 국가로서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오늘 이데일리 2024년도 5월 21일자 기사 한중일 정상회의 중우자유무역소 명분줄가 우려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